영종도의 앞바다, 아름다운 바닷가 정선진은 일몰 명소로 유명하다. 힐링이 필요할 때 서울 근교라 이동하기에도 편하다. 추억과 낭만이 노을과 함께 물드는 아름다운 풍경 여행지. 자전거 길 마지막이어서 라이더 분들에게도 유명한 곳이다. 일몰의 풍경이 아름답고 조용히 바람 쐬러 가기 좋은 정서진이다. 방파제를 따라 걷기 좋은 오이도, 빨간 등대 풍경도 매력적이다. 빨간 등대와 하늘이 하나 되어 멋진 풍경을 이루는 곳.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서해 일몰 명소의 황홀한 순간을 만난다. 자연이 만들어낸 수려한 색감은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준다. 노을을 바라보며 운치 있는 풍경을 즐기기 좋은 오이도. 하루에 두번 열리는 바닷길을 따라 여행하기 좋은 섬 제부도. 해안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일몰 명소로 유명한 곳. 해질녘 붉은 낙조가 아름다워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여유롭게 산책하며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서울 인근 여행지로 추천한다. 금빛 가루가 바다에 뿌려져 꽃의 해변을 눈부시게 만들어준다. 금빛 풍경을 마음에 담아본다. 일몰이 아름다운 일몰 명소. 할미, 할아비 바위 낙조로 유명한 꽃의 해변. 두 바위 사이로 낙조가 수려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일몰 명소 꽃제 해수욕장. 서해 일몰이 아름다운 곳 황홀한 감동을 주는 꽃의 해변을 만난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무학대사가 창건한 작은 절이다. 황금빛 낭만적인 일몰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다. 일몰 시간 간월도의 바다는 금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바다로 완성이 된다. 서산 일몰 맛집 풍경은 보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서해 바다에 있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바닷가의 사찰이다.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수 있는 섬의 작은 암자이다.
서해낙조의 백미, 아름다운 일몰 명소, 북한의 솔섬이다. 해가 지면서 붉은 바다빛과 솔섬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서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보여주는 곳, 솔섬. 오렌지빛 노을 아래 소나무의 실루엣이 장관인 무인도이다. 석양지는 풍경이 멋있어 사진작가들에게 사랑받는 출사지이다. 다대포 해수욕장의 해질녘, 아름다운 일몰의 풍경. 하늘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일몰의 풍경이 멋지다. 일몰의 풍경과 모른대 해안 산책로가 환상적이다. 조용하게 물멍이나 산책하고 싶으면 다대포 해변을 추천한다. 다대포 해변은 노을 보러 오는 일몰의 여행을 추천합니다.